네, 알겠습니다. 가면이 검정색이야 망했구만. 자, 지원이가 오늘 D의 6입니다. 뭐 D의 6에 나오는 내용은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음식 같은 게 몇 채, 야채 같은 게 몇 개인지 묻고. 그렇죠. 개수에 대해서 왜 이래? 개수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뒤에 여기네요. 뭐야 잠깐만요. 아 마지막에 내가 하나 더 들어왔구나. 실수. 아 여기 사, 나 순간 뒤에 3으로 바꾸네요. 자 그래서 당근이 몇 개인지 궁금할 때 오늘 좀 중요한 거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How many? How many? Carrot? How many? Carrots? Carrots? A day? A 캐럿 어떻게 써요? C A R R O T S 오 그다음에 R Day There There 아까 Day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Day Day가 아니고요 There예요 There 오케이 그래서 당근이 몇 개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자, 멈추지 않고 뭐 더듬더듬거리지 않고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잠깐만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자, 여기 설명할 게 조금 많은데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there에 대한 얘기 먼저 할 거예요. 자, there는 두 가지 뜻으로 문장 속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뜻은 거기에, 거기로. 그래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영어로 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어디가 where죠? 어디? 거기에? 거기로? 이런 뜻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there는 아무 뜻이 없는 대신 네. there는 아무 뜻이 없어요. 네. 대신에 there랑 같이 뭐가 사용되느냐 하면 be동사가 같이 사용될 거예요. there가 아무 뜻이 없을 때는 there와 be동사가 같이 사용되는데 네. 자, 비동사의 뜻은 뭐가 있죠? 이다, 있다. 그렇죠.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이 있는데 아무 뜻이 없는 there와 함께 사용된 비동사는 항상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가 있다란 표현할 때 there are 또는 there is 뭔가 한계가 있을 때는 there is 예를 들어서 뭐 책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There 책이, is book. 책이 두 권 있습니다. 라는 There 거예요. is two books. Okay. 책이 두 권 있습니다. There are two books. There are two books. There는 아무 뜻이 없고요. 대신에 얘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떨 때 there is 쓰고 어떨 때 there are 쓰는지도 알아둬야 되는데요. a book은 암만 길어봤자 그거?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하면 it. it이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t is. am이에요? it is에요? it are에요? it is. okay. two books는 그럼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are. it이요. 아, two books도 it이에요? it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일 때 it 아닌가요? 아 그러면 it's two books는 아 they 그것들이죠 그것들 그것들. they 그것들이 영어로 뭐예요?
day요.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그럼 뭐예요? day are. am이에요? day is예요? day are예요? day, 그래서 are. 책이 두 권 있다 할 때는 they are two books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써야 되는 거고요. 뭔가 한 개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를 써야 돼요. is든 are든 둘 다 무슨 동사? be동사. be동사로서 있다라는 뜻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there는 이때 대여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책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books. There are books.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만 읽어볼까요?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하니까 마침표 하고 싶어요? 물음표 하고 싶어요? 물음표? 어, 그래요? There 아니요. are books. 책들이 있다? 입니까? 네. There are 하니까 여기다가 마침표 하고 싶어요? 물음표 하고 싶어요? 마침표요. 마침표죠. 그러면 there are를 묻는 느낌이 들게 하고 싶으면 Are they? Are they? Are there? Are there?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 있다. 아니. Are there? 하니까 마침표 하고 싶어요? 물음표 하고 싶어요? 물음표. 그래서 are there는 있니? 라는 뜻이에요. 여기 are there 있죠.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is there 하면 뭔가 한 개가 있니? 라고 묻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하면 되는데 is there is there 하고 하면 되는데 여러 개가 있니? 할 때는 are there are there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개는 안 만들어봤자 뭐가 되고 여러 개는요? it 아니 it 아니고 day day가 되고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day are니까 뭔가 한 개가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Is there? 여러 there? 개가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Are there? Are there?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 오늘 설명할 거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There가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거기에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아무 뜻 없어요. 아무 뜻 없는, 없다는 얘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아무 뜻 없는 대신에 비동사 비동사의 뜻이 뭐가 되도록 한다? 라는 뜻이 되도록 한다 라는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how man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볼까요? how의 뜻 두 가지 가르쳐줬는데요. 많은? 아, 그래요? 그럼 many는? 많은. 아, 많은 많은입니까? 그러면 how many는? 아, 뭐였지? how의 뜻 두 가지? now, how. h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아, 왜? 아, 왜? 누구? 아, 누구 여기 있다. 무엇? 아, 무엇 여기 있다. 아니지, 무엇이요? 아닌 것만 다 하네. 누구, 후, 왜, why, 무엇, what. 어. 네? 어. 어? how 또 가르쳐줘야 돼요? 네. how. how are you? 아, 어디? 어디? 어디 이거 읽어봐. 어디? Where? Where? 아! 뭐지? 아이의 판구리? 둘이서 대화합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응? How are you? How are you? 했더니 How I am 판구리? 네? 여기 how 어디서 들었지? I am hungry. 네, 둘이서 대화합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이런 거 초등학교에서 안 배웠어? How are you?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건데 How are you? 그랬더니 쟤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I am hungry. I'm hungry. How are you? I'm hungry. How are you? I'm fine. 이런 것도 배웠죠? How are you? I'm fine. 그래서 하우가 무슨 뜻이야? 어떤? 너 어떻니? 기분 싫어요. 영어로 너 어떤 일을 영어로 말해달라고요. How are you? 너 어떻니? How are you? How are you? 난 배가 고파. I am hungry. Okay, 나는 행복해. I am happy.
그래서 해피가 무슨 뜻이에요? 행복한. 무슨 시에요? 하다, 아,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시?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우가 어떤 이란 뜻이 있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있어요. 몇 번 가르쳐 줬죠? 세 번 가르쳐 줬죠. 다행. 그 다음 무슨 뜻도 있다 했더라? 그렇죠. 어떻게? 어떤 어떻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 얼마나? 이거 다 같은 뜻이야. 어떻게? 어찌? 얼마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 하다 시. 이름 양옆 시? 여기 있네요. 무슨 시? 하다 시. 여기 있네요. 어찌 시? 어떤 시도 있고요, 어찌 시도 있습니다. 하우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하우의 두 가지 뜻이요? 어떤, 어떻게? 오케이. 자, 여기서는 하우가 둘 중에 무슨 뜻이냐? 어떻다. 어떤 많으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은? 그래서 이 뜻입니다, 2번 뜻. 어찌, 어찌나 많은? 얼마나 많은 이란 뜻입니다. How many가 그래서. How many? 그 다음에 carrot은 무슨 뜻이에요? 당근. 무슨 시예요? 이름시. 오케이. 선생님이 영어 문장에서 이름시를 문장 속에 쓸 때 이름시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보고 써야 된다 그랬는데요. 오케이. 그게 뭐였더라? 이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이름시들은 전부 어떤 것들인데요. 이름시 중에 뭐 할 수 있는 녀석과 뭐 할 수 없는 녀석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먹을 수 없는 녀석과 셀 수 있는 거와 셀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는 있다 했죠. 네. 그러면 당근은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 수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근은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근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여러 개의 형태, 여럿이라는 거 이거 보고 학교에서 복수형이라고 단수형, 복수형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복수할 거야 아닙니다. 이 얘기 들으면 또 지환이 머릿속에 아 복수한다고? 여럿, 이름씨가 여럿일 때 책 한 권은 북이라 그러죠. 두 권 이상 있으면 뭐라 그래요? 북. 이걸 보고 여럿의 형태, 복수형이라 합니다. 당근도 마찬가지. 책도 셀 수 있고 당근도 셀 수 있는데 몇 개나 내는지 궁금하니까 How many carrots가 아니고 How many carrots라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How many 뒤에 이것만 바꿔 끼우면 어떤 물건의 개수가 궁금할 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근이 몇 개인지 궁금하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뭐라고? 이게 they예요? There. 제발. 보면 초딩들 뭐 바보 같은 애들 they하고 there하고 완전 다른데 똑같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습니다. 아, 그럼 구분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구분이 그럼 어떻게 되니? 자, 그러면 응용해 보겠습니다. 책이 몇 권인지 궁금하면 책 몇 권이 있니 하고 싶으면 How many books are there? 하면 되겠죠. How many books? 책 몇 권 있니? How many books? 여기 단수형 써야 된다 했어? 복수형 써야 된다 했어? 복수형이요. 책 몇 권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한다? How many books? 있니? 라는 말을 왜 안 붙여줘요? 맞네. 어? 책 몇 권 있니? Now many books? 아 이게 이렇게 보이나 봐요? 아니요. How many야 이게? How many books are there? 아, 또 데이래. 아 오늘 데이라고 했는데 이거 영어는 입이 공부하는 겁니다. 입이. How many books are there? How many books are there? 연필 몇 자루 있니?
How many가 아니고요, many로 보이는데요. 네? 연필 몇 자로 있는지 궁금한 뭐라고요? How many pencils are there?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있니? 남자아이가 뭐였지? 남자 영어로 몰라요? Boy 어쩌고저쩌고인데? Boy kid? Boy가 남자아이죠. 남자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How many boys are there? How many boys are there? 여자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니? 여자애들 이름이 뭐였지? He. 그거는 she는 그 girl을 안 만들어봤자 했을 때 되는 얘기고요. Now. 이게 또 now로 보이는 아니 how many girl? How many girls are there? How many girls are there? 그 다음에 책이 몇 권인지 궁금하면? 몇 권의 책이 있니? 얼마나 많은 책이 있니? How many books are there? 오케이. 나무가 몇 그루 있니?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니? 네?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니? How many trees? How many trees are there?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How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How가요? 두 가지요. 뭐하고 뭐요? 어떻다. 아니요. 어떻다예요? 어떻게. 어떻다는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붙인 게 어떻다 아닙니까? 아니요. many는 무슨 뜻이라고요? 많은. 그럼 how many는 무슨 뜻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당근. Now many carrots? 이게 또 now로 보이죠 또. 언제까지 now라고 하죠? How many carrots? How many carrots?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 How many boys? 얼마나 많은 여자아이들? How many girls? How many girls? 얼마나 많은 나무들? How many trees? Hey, 얼마나 많은 책들? How many?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책들?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 아, 정확했다.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 How many boys? How many movies라? movies는 또 뭐예요? 뜻이 없을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영화? 아, movie. How many boys? 사진이 사진이 저렇게 돼. 잘 되는데요? 아니, 복잡한데. 자, 개수가 궁금할 때 이거고요. 그래서 책이 몇 권인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있니? Are there? Okay, 영화가 몇 편이나 있나요? How many movie? 뭐야? 아니, how요. How many movies are there? Okay, 그 다음에 남자애들이 몇 명이나 있니? How many boys are ther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How many
사람들이 몇 명이나 했나요? How many people? People's are there? People은 벌써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How many people's are there? People's 안 한다니까요. People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니까요. 복수형이라니까요. S 안 붙이고요. 집이 몇 채나 있니? How many houses are there? How many houses are there? How many houses are there? House 아닌데요. House는 집 하나인데요. 복수형으로 houses 해야 되는데요. How many houses? Houses. Houses are there. 이렇게 하면 개수 묻는 표현들이 되겠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 당근 몇 개인지 궁금하면? How many carrots? Are they야 또? Are there?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당근 몇 개 있나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때 이제 뭐 세 개 있대요. There are three. Three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There are three. Carrots. 그렇지. There are three carrots. 됐습니까? 그래서 three의 뜻이 뭐예요? 3. 3. 세 개. 이 뜻이죠. 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었어. 그렇죠? 이걸 대답으로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아, how many? So 이게 궁금하니까. 그래서 어우 이게 궁금하면 뭐로 바꿔주는데 몇 개란 뜻으로 몇 개, 세 개 하면 되겠죠. 몇 개가 영어로 뭐라고요? How many?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There are 가 있으니까 there are 묻는 느낌으로 바꿔주면 Are they? 네? Are they야? 아니요. Are they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했더니 대답이 There are three carrots. There are three carrots.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carrots are there? Are there? 했더니 세 개 있으니까 뭐라 그래?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생략된 말까지. Carrots. 오늘은 개수 묻고 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 버섯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How many mushrooms? How many? Mushrooms? 맞나? Mushrooms 좀 이따 써보고. There. 여러 번 꼭 해야 돼요. 네. 오케이, 머쉬룸 한번 써볼까요? 아, 뭐지? M-U-N N N? 먼 먼쉬룸인가? S O 머소 아니 소리가 내는 게 소리가 혹시 어? 소리 선생님이 소리가 정확하게 소리가 아 이게 알파벳 이런 글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공부하라고 안 했나요? 했어요. 머시 H H 이런 소리 안 나나요? 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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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R O N
오케이. 버섯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당연히. 머시랭. 머시랭이야? 머시. 머시룸즈. 몇 가지 소리? 머시. 머시. 몇 가지 소리? 룸. 다 합쳐서. 머시룸즈. 그래서 버섯이 몇 개인지 궁금하면? How many 뭐? Mushroom are there? 얘는 왜 소리가 안 나요? How many mushrooms? Mushrooms야? Mushrooms? How many mushrooms? Mushrooms. 이게 무슨 소리 나는데? Room. 어, 그럼 이거는? Room. 그럼 이거는? Mushroom. Mushroom. 이거는? Mushrooms. 오케이. 그래서 버섯이 몇 개인지 궁금하면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뭐라고요?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Okay. There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아, 두 가지? 아, 거기에? 그리고 뭐였지? 아무튼 없고, 비동사랑 같이 쓰면 있다. 아, 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는 뭐다? 여러 개가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여러 개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re? 물음표 붙여준다고요. 어?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그렇지.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물어봤더니 오, 다섯 개가 있대요. There are five. 뭐라고요? 처음부터 천천히. There are five. Five 뒤에 생략된 말? Mushroom이야, mushrooms야. Mushroom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re are five mushrooms. 오케이. 그래서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How many가 무슨 뜻이길래? How many? 얼마나 많은? 그렇죠. 개수가 궁금할 때는 How many로 물어보면 됩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다음 감자가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대요. How many potato? How many? Potatoes. P.O. 아, 일단 있나요? 네? 자, 바로 써볼래? How many? P.O. T. R. L. Po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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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L. A가 뭐라고? L? L. 포탈. 아니요. 포탈. 포탈즈? 아니요. 아니요. 여기까지 일단 맞았어. 포테이어. 포. 아, 여기에다가? 아니, 처음부터 부르세요. 뭐, 엉망진창 되고, 뭐, 제대로 쓰지도 못하노. P. O. 포. A. 아, T. Pot. Potato. R. Potato. Potato 아니야? Potato? 네. 어? Tay 했으면 to 발음하면 되겠네. 네. 그다음. S. S란 글자가 있어? S. ES다 얘는 그냥 S가 아니야. 복수형 말 쓸 때 S 쓸 때도 있고 ES 쓸 때도 있는데 Potatoes는 ES 써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맞춘 게 뭐가 있어? 어, 캐러츠밖에 못 맞췄다. 머쉬룸즈 틀렸지. 포테이토즈 틀렸지. 안 그래? 연습 좀, 쓰기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숙제를 좀 내야 되는 건가? 안 내도 돼? 쓰기 연습했어? 알겠습니다. 자, 소리를 글자로, 그러니까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 돼. 포, 테이, 테이. 토, 포타토. 포타토. 포, 타, 토. 포테이토. 포테이토. 즈. 어, 얘 그냥 S 쓰면 안 되네. 생긴 게 이상한가 봐. ES 해야 되나 봐. Potatoes. Potatoes.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감자? How many potatoes? 있니? Are there? Are there? 그래서 감자 몇 개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Are there? There are. 아, 물어보고 싶나요? Are there? There are nine. There are nine. 아, 뭐였지? 아, potato. 써봐. P O A A 아 T A T O E S. 오. 이번에 맞췄다 다행히도. 만약에 potatoes are there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한 개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Is there? 아, 묻고 싶은가 봐요? 오, 이제 뭐 하나 맞았어. 아니요. There is... Wow! What? One! Potato. 오, 넉넉한데?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요. 야, one potato는 감자 몇 개니까 하나 감자. 안 남기려봤자? 잇. 그렇지. 와우. 지원이 천재인 것 같은데. 이해력이 아주 뛰어난데. 하나를 가르쳐줄까 둘을 알고 있네. 한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를 써야 돼요. 와우. 훌륭합니다. 선생님 감동받았어. 자, 그래서 콩이 몇 개가 있니? 이번엔 궁금해요. 콩이 콩 아니었나? 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 어. 아, 어디선가 기억이 난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콩이 있니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How many? Potato. Yes. Yes. 좀 이따 써보고요. Are there? Are there.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 한번 불러주세요. B E A. S? Beans? 아니요. Beans. 아, beans. 콩빈이다, 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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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포테이토. 네. 당근 캐럿. 네. 버섯 머쉬룸. 네. 콩빈. 콩빈? 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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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콩빈이라고, 콩빈이. 네. 됐습니까? 비가 아니고요. 비즈가 아니고요. 콩비가 아니고 콩빈이라고요. 진짜 빈이었구나. 네. 그러면 이번엔 얘를 뭐로 바꿀 것 같아요? 몰라요. 이거지 뭐. 양파. 아 이거 어, 기억하지. 어니언. 어니언. 한번 써볼까요? 언. 아 언은 어느 정도 기억한다. A. N. N. 아니 N 하나. 아 N 취소. E A N A 끝. 끝. 아, 아 S. 아 이거 E가 E가 A가 될 테니까 아닌지 아닌지 아닌지가 양파들이구나. 네 아닌지 아닌지 아닌지가 이제부터 양파입니다. 이런 소리 나죠? 네. Onions. A N A N.
오빠의 소리. 어니? 어니. 언. 언. 어. 니. 네. 언. 양파 동그라니까 동그란 거 되게 많이 들어있네. 네. 어? 동그란 네. 거 되게 많이 들어있네. 네. 어니언. 어니언. 어. 니. 니. 언. 즈. 아이고야. 그래서 양파가 몇 개 있는지 궁금한 뭐라고요? How many 뭐였지? 양파니까 onion are there? 오케이, onion 다시 써주세요. A-I-O-N-I 어디? A-A-N 와 맞췄다. 양파 동그라서 동그란 거 많다고요. 양파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어니언즈. 그래서 양파 몇 개인가요? How many onions are there? How many onions are there?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7개 있다면 How many there are? 7개라고 했을까? 7 7 S E S V N 7 7 7 7 어제도 이거 안 써갖고 틀렸는데요. 네. There are 7 on E on Z. 오케이. 그래서 버섯이 몇 개 있나요? How many onions are there? 버섯이 몇 개 있는지 물어보라 했는데요. 아,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Mushroom 한번 써보세요. 네? Mushroom 써보라고요. M-U C-S-H OOMs. 오.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쓰기 시험 남았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파이팅. 네, 그러십시오.